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자강 최강자 심영민, 김동욱 선수를 상대했던 경기를 통해 제 플레이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는 김동욱 코치님입니다. 네트에서 라켓을 들고 있어야 상대의 빠른 드라이브 수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켓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힘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타구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선 상대의 포핸드 드라이브를 침착하게 백핸드 그립을 잡고 낮게 깔아서 정확하게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정 맞은 스트로크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데 다리 폭도 좁고 자세가 높습니다. 저런 자세에서는 준자강급의 공격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득점은 했지만 앞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앞섰습니다. 정확히 타구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욱 코치님이 수비를 잘 해줬지만 오히려 제 앞에 떨어지는 공에 당했습니다. 자세를 낮추되 앞으로 떨어지는 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켓을 들고 침착하게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뒤에 있는 동호 코치님께 맡겨도 되었을 것 같네요. 드라이브 수비의 파워가 약해 상대 선수가 앞에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코트 체인지. 스매싱 이후 대각커트로 다시 공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불분명한 드라이브를 치며 상황은 역전됩니다. 몸이랑 먼 공은 무리하지 말고 네트 앞에 떨궈 놓고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들어갈까 애매한 움직임으로 상황이 갑자기 불리해졌습니다. 확실한 움직임이 있어야 파트너의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을 치고 다음 동작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움직임이 정적입니다.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타구하기 좋게 공이 왔지만 라켓을 미리 들지 않아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선 상대 선수들이 수비 준비가 되지 않은 대각선 공략을 했어야 했는데 습관적으로 직선으로 타고 있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어려운 공을 다 받아줬는데 마지막 공을 강하게 타구하지 못하며 상대 선수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뒤로 빠지면서 타구하려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파트너에게 혼선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대 김동욱. 결과는 김동욱 승. 쓸데없는 잔발이 많아 공을 계속 밀려서 타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타구하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경기 막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 내내 위축이 되어 숨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해주신 코치님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